그렇다면 고혈당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생강식초를 제대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비법을 알려주기 위해 만난 지은의 한의사. 생강에는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진저롤 성분이 풍부한데요. 식초로 발효를 하게 되면 영양 성분이 2배 이상 높아질 뿐만 아니라 체내 흡수율도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식초의 유기산 성분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강을 식초로 만드는 것은 혈당 조절과 당뇨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섭취법입니다. 고혈당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강과 식초의 궁합. 여기에 하나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식재료로 지은의 한의사가 선택한 것이 있다는데.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 C 외에도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과 서로 상호작용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관 내 염증을 제거하고 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레몬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 박테리아 증식 등 유해 미생물 생성을 막아 식초의 저장성 또한 높여줄 수 있다. 우선 생강은 껍질을 벗겨 준비한다. 네, 보통 다른 것들은 껍질에도 영양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생강은 껍질에 영양소가 좀 없을까요? 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요. 껍질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강 식초의 효능 중에 하나가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또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당뇨 완화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식초를 담글 때는 생강 껍질을 벗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초간단 생강 식초 만드는 법. 생강과 레몬을 썰어 용기에 담아준 뒤 발효 식초를 부어주기만 하면 고혈당 완화에 도움이 되는 생강 식초 완성!